카운트다운. 첫 번째 컴백 스페셜, 이 달콤한 목소리의 주인공 신혜성 씨인데요. 마치 한 편의 슬픈 영화를 노랫말과 멜로디에 고스란히 옮긴 듯합니다. 이 가슴 아린 3집 앨범으로 돌아온 발라드의 왕자. 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 늦겨울. 아, 무슨 늦겨울에 네. 이제 쓸쓸히 여러분들의 가슴을 후벼팔 그런 곡들로 채워진 네, 앨범입니다. 네. 저 원리가 앞으로의 이 또 활동을 축복하는 기념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상장을 네. 하나 준비했습니다. 달콤상. 위 사람은 달콤한 목소리로 문 여성들의 심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며 119 구조대원들에게 잠시만 노래를 멈춰달라는 원성을 샀지만 이 녹아드는 목소리로 마음을 즐겁게 해준 공로가 더 크기에 컴백을 환영하며 이 상장을 수여한 월 엔터테인먼트 대표 월리가 직접 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 야. 진짜예요.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장을 받을 줄이야. 예, 달콤상이니까. 네. 달콤하게 노래. 여기서 끝일까요? 또 있나요? 뮤직비디오 촬영 때 눈에서 막 따뜻하게 뭐 막 붙이고 다니셨다고 하시던데. 저 그때 촬영 때 핫팩. 핫팩. 온몸 그게 좋더라고요. 거의 20개 넘게. 오. 촬영했다. 핫팩 매니아시군요. 예, 그럼 기회. 야, 잘 됐네요.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핫팩 목도리를 준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이건 좀 아니다. 살짝은 좀 간지가 나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. 네. 근데 이게 이거 오랜만에 붙고 나서 열도 안 나네. 아니, 지금 막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 화팩을 잠깐만요. 원리 씨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왜요? 저는 왜요? 아까 보니까 목 잡고 계시더라고요. 아, 저요? 네, 수고하시고요. 네. 끝나면 돌려주시고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요. 네. 제가 또 신혜성 씨를 만나기 위해서 네. 준비한 것 중에 직접 CD를 하나 사왔어요.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. 그럼요.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신 다음에 담배를 물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연필입니다. 네. 시청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팬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요. 이건 제 거니까 네. 주세요. 아, 네. 아, 확실하시네요. 그럼 줄 건 주고 가요. 이것도 드릴게요. 이거 끝나고 가져갈게요. 아, 예, 끝나고 가져가시죠. 괜찮으니까 모양새가 좀 안 나는 것 같아서. 또 한 걸로 썼어, 진짜. 없어 보여. 좀 H.O.T.P. 네,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. 저희도 영어를 몰라서 못 썼습니다.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. 앞으로 자주 노래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네가 떠나가지 않게 잘해줄 거다 I'm not afraid.